오늘도 늘어난 주름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사지기나 그런 것도 쓰기는 쓰거든요. 집에 있기도 하고요. 림프절 마사지가 피부에 좋다고 들어가지고 그 돌로 이렇게 하는 갈사 마사지?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갈사 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저도 이제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좀 이런 림프선이랑 같이 좀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갈사 마사지로 주름을 관리한다? 몇 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화제가 된 갈사 마사지. 갈사라는 도구로 얼굴 곳곳을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주름을 없애주고 얼굴을 작게 만들어준다고 해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셀프 뷰티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재료부터 모양까지 가지각색으로 판매되는 괄사 정말 알려진 대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괄사 요법이란 중국에서 전해지는 마사지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막힌 혀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주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건 오히려 주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괄사 마사지가 오히려 주름을 늘린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